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포도의 회장이기 이전에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유기농으로 포도를 농사를 짓고 있는 한국 포도 최고 기술명인 박용화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기농을 해서 이제 올해가 딱 30년 차예요. 기농에서 30년 차인데 농사를 기농으로 해서 무턱대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앞으로는 새로 시작을 하거나 또는 유기농을 제대로 하려면 예비지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우리 그동안 단위 면적당 소득 1위가 뭐였어요? 인삼이었어요. 그 인삼은 5년 재배를 하면서도 예비지 관리를 1, 2년 해가지고 농사를 짓어요. 근데 우리 포도농가들은 한번 심으면 적어도 10년, 20년 아니 그 이상 갖고 가는 농업을 하면서도 누구도 예비지 관리를 안 했다. 그래서 이제 꼭 샤인마스카뿐 아니고 농사를 잘 지르면 첫째 예비지 관리부터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지금도 오늘 오후에 현장 교육으로 제 농장을 가기로 했어요. 제 농장을 가기로 했는데 제 농장에 어제 이 지역에 큰 비가 와서 큰 비도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매년 제 농장이 침수가 돼요. 그래서 밖에서 길에서는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안에 들어가질 못해. 빠져서. 그리고 지름눈을 밟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쑥대밭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비지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인삼을 심을 때도 어떻게 해요? 일단 땅을 임대를 하면 유기물을 많이 투여를 하고 신경을 하죠. 깊이 갈아 엎어요. 아니면 포크레인으로 파서 뒤집던지. 그리고 가에 깊게 똘을 따죠. 배수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수단그라스나 아니면 초생재배 녹비작물을 심어서 토양의 질소를 빼고 토양의 공급을 좋게 하고 수직 배수를 잘 되게 해놓고 인삼을 심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인삼은 뿌리를 먹는 겁니다. 잎을 먹는 게 아니고. 그 뿌리가 썩으면 안 되니까 토양에 공급이 있어야 되고 수직 배수가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비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역시 이 샤인마스캇 역시 똑같습니다. 샤인은 지상부 보고 농사지면 실패합니다. 무조건. 지하부에 뿌리가 깊고 멀리 뻗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샤인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냥 기존에 있던 포도밭에 물론 저도 그렇게 심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조성한 농장은 논자리였는데 흙을 1m 20 정도를 받았어요. 상당히 많이 받았죠. 그렇게 받으면서도 논자리하고 분리가 됩니다. 분리층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논을 깊게
심토쟁기로 가로 엎고 흙을 박고 다시 아래 흙과 위 흙이 통하도록 포크레인으로 뒤집고 그 다음에 유동관을 깔고 그 다음에 포도를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오고 비가 그치는 순간 기계를 끌고 들어가도 기계 발자국도 잘 안 나요. 그 정도로 수직 배수가 잘 되고 또 뿌리가 대부분 포도가 청근성이라고 알고 있죠. 왜 청근성이라고 할까요? 과수 중에서 뿌리에 산소 요구량이 가장 많은 게 포도입니다. 포도보다 더 많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대추입니다. 근데 대추는 임산물이라고 그러죠. 농산물이라고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대추보다 더 청근성인 게 있어요. 초청근성. 그게 블루베리입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는 땅에 심지 않습니다. 뭐에다 심어요? 네. 피트모스에 심습니다. 왜 피트모스에 심을까요? 통기성. 또 하나, 산성에서 잘 자랍니다. 피트모스가 산성입니다. 근데 이 샤이는 어디서 잘 자랄까요? 약 알칼리성. 왜? 유럽종이기 때문에. 부모가 누구예요? 알렉산드리아 또 슈트벤 백남. 알렉산드리아는 대표적인 유럽종이죠. 슈트벤은 미국 겁니다. 북미 잡종이에요.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잘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캘리포니아하고 유럽하고의 공통점이 뭘까요? 겨울이 우기고 여름이 건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 기후는 반대죠. 이래요. 여름이 고우 다습이. 그래서 수직 배수가 잘 되고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잘 들고 그게 삼통이에요. 저는 늘 이 포도 교육을 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삼통입니다. 광통, 풍통, 지통. 예, 천지인이라고 그러죠. 농업은 하늘이 50, 땅이 40, 사람이 10. 근데 가장 큰 50은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해 안 뜨는 날 해 뜨라고 할 수 있어요? 비 오는 날 비 안 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있어요. 바로 땅이에요. 땅은 우리가 예비지 관리를 하거나 토양을 관리를 해서 좋게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작물을 재배를 한다면 잘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포도 유기농 내지는 친환경 농업을 하고 계시는데 포도를 인증받는 게 아니잖아요. 땅을 인증받는 겁니다. 포도를 인증을 받는 게 아니고 그 토양을 인증을 받아서 그 토양에서 재배하는 작물을 친환경 작물이라고 하죠. 그러려면 토양의 예비지 관리가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 포도 재배를 하기 앞서. 그 다음, 종자입니다.
유전자를 가진 종자. 우리 유비공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요? 종자, 번식. 자가 채취하시나요? 아니면 뭐 유기농 농사를 하시는 집에 가서 종자를 채취해서 하거나 자가 채취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종자 번식을 하는데, 종자 번식할 때 선천은 나무가 딱 종자 번식하나요? 아니잖아요. 좋은 나무, 좋은 나무에서 채취를 해서 해요. 근데 어떤 농가들은 그거를 너무 등한시하는 거예요. 같은 밭에서도, 저희 밭에서도 그래요. 어떤 나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행위를 안 해도 매년 잘 달리고 매년 잘리고, 그런가 하면 어떤 나무는 정성을 다 들이고 공을 다 들여도 안 돼. 빨리 포기해서. 저는 그래요. 2년도 안 기다려. 매년 변합니다. 도태. 도태시키고 좋은 유전자를 가진 나무에서 채취를 해서 새로 젖목을 만들든지 삽목을 만들어서 번식을 해. 또 종자가 거꾸로 얘기하면 아무리 좋아도 이 밭이 안 좋으면, 흔히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씨가 아무리 좋아도 밭이 현찮으면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비지와 종자는 불가분입니다. 이게 선행이 돼야 그 다음이 있는 거고, 그 처음을 예비지를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대부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 감기에 잘 안 걸리듯이 이 예비지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심다 보니까 병의 충도 심해. 생리장에 많이 나와. 그러니까 중독에 해다가 저도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불뚝 같았죠. 안 되니까. 돈도 안 되지. 고생은 뒤지게 하지.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 여러분 아마 저하고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마음은 비슷할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소명의식. 저는 시작하게 된 동기가 그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포도를 엄청 좋아해. 하루에 한 박스씩 먹어요. 서울 사람인데, 종로 사람이에요. 서울 안복판 사람인데. 기농을 해서 처음에 우리 부모님이, 형이 짓던 농사를 제가 대신 한 1, 2년 했어요. 기농을 한 게 아니죠. 회사를 다니다가 집에 사고가 좀 있어서 도와준다고 내려왔다가 정착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반행농사로 짓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오늘 낮에 약 주고 저녁에 따다가 작업해서 내일 아침에 공판장 보내. 근데 그 중에 한 박스를 또 저녁에 좋다고 들고 가. 들고 가서 집사람을 매일 한 박스씩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걸 갖다 주다가 문득 생각한 게, 그때 우리 아들이 이제 딱 30대예요. 만 나이로 29살. 그에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거 우리 아새끼한테 내가 이거를 계속 먹여야 되나 그 생각이 들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집어치우고, 야 오늘부터 우리 집에 약 없어.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예전에 전농약이라고 있었지. 예전에 전농약 그날부터 처음부터 유기농으로 할 수 없었으니까 전농약으로 해서 무농약으로 해서 현재는 이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 있죠. 내 아들이 중요하면 누구 아들? 롬이 아들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누구예요? 애들이잖아요. 내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미래는 밝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거의 매년 적자를 보면서도 합니다. 일부 흑자 나는 밭도 있어요. 근데 먼저 번 교육대 가봤던 그 밭이 매년 적자를 나. 근데도 이 지역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거봉나무를 40여 년 된 나무를 지금도 제가 지키고 있어요. 아버님이 심어놓은 거봉나무. 근데 지금 70m 정도 뻗쳐 있어요. 한 나무가. 너무 잘 달려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틀을 잡은 거죠. 처음에는 장알만 달리고 도장만 대고 아니면 달리면 힘도 못 쓰고 익지도 않고 터지고 결국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토양 관리가. 제가 좀 전에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비만 오면 침수가 돼. 수축 배수가 안 되니까 거봉은 더군다나 여러분들 알다시피 4배체고 또 열과가 심한 품종이에요. 거기다 화진현상까지 심한 품종이죠. 그래서 대부분 유기농 내는 사람들이 거봉을 안 합니다. 첫째, 수정시키기가 힘들어. 수세 조절을 못하면 다 쏟아져요. 그 다음에 열과가 잘 돼. 착색이 안 돼. 그러니까 거봉을 유기농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거봉을 또 가온 재배를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거봉을 가지고 가온을 합니다. 먼저 가셔서 보셨을 거예요. 지난번 교육 때 알갱이가 콩만 할 때, 콩보다 조금 클 때 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 가격은 여러분들이 정합니까? 못 정하죠? 저는 제가 정합니다. 왜? 우리나라에 고봉을 가지고 가온을 하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어. 내가 정해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유기농을 하더라도 뭔가 특색이 있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똑같이 샤인이 좋다고 해서 똑같이 다 샤인하면 그 수요 어디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기농 제품이 수요가 많아요? 많지 않습니다. 경쟁자가 돼요. 달리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께 제일 맛있어. 아니면 우리 께 알이 제일 붉어. 아니면 우리 께 송이가 제일 커. 뭔가 달라야 돼요. 아니면 저처럼 시기적으로 달리하던지. 뭔가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요. 왜? 지금 친환경으로 유기농으로 재배 면적 중에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캔벨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경주죠. 쉽거든. 그러면 누구든지 쉬운 거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저는 직장 다닐 때도 남들이 다 피하는 어려운 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사표를 내고 내려왔는데도 4년 동안 월급을 받아먹었어. 왜? 우리나라 86, 88 아시안게임 끝나고 올림픽 끝나고 우리나라 경제 부흥 일어나고 도로 만들고 터널 뚫고 했는데 경력사원이 없어. 신입사원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근데 저같이 경력사원이 없어. 거기다가 남들이 도로가 여러분들 제일 쉬워요. 토목에서. 뭐가 제일 어려우냐면 구조물이 제일 어렵습니다. 교량, 터널. 근데 제 전공이 그거야. 왜? 저는 지방대를 나왔기 때문에 똑똑한 고대, 그때 한양대, 서울대 나온 놈들은 줄이 좋아갖고 다 쉽고 승진 잘 되는 쪽으로만 갔고 저같이 지방대 나온 놈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남들이 다 어려워서 안 한다고 그런 거. 내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측정이나 모든 노하우를 내가 다 갖고 있었어. 회사 내에서. 그래서 내가 그만둔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4년 동안 출근도 안 했는데 월급을 줘요. 그러면서 너 와서 필요할 때만 잠깐잠깐만 좀 신입사원 뽑아주면, 뽑아놓으면 오리엔테이션 교육원에서 연수할 때 좀 지도 좀 해주고 또 현장에서 잠깐잠깐 봐줘라. 이 조건으로. 그거예요. 여러분 똑같아. 농사도. 그래서 제가 토목 현장에 있던 경험을 토대로. 농업도 남들이 안 한다고 그러는 거, 못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 가온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만여평 정도 하는데 그 중에 거봉을 1000평만 가온으로 합니다. 또 가온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온에서 돈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가온을 안 해. 그러니까 어디다 백화점이나 마트나 학교 급식이나 납품을 할 때 누가 유리해요? 제가 유리합니다. 왜? 먼저 선점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여기 천안에 살면서도 천안 급식에는 이만큼밖에 안 넣어. 왜? 여기서 생산되는 양보다 소비되는 양이 훨씬 적어. 근데 나까지 여기서 대가리 쳐박고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경기급식에 넣습니다. 네, 경기도에서도 좀 좋은 학교들은 비싸더라도 남들보다 먼저 애들한테 먹이려고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똑같이 나와. 근데 박용화라는 놈이 가온으로 했는데 연락이 와요. 내가 연락 안 해도. 그래서 시작을 해요. 가온이 먼저 들어가면 당연히 무가온, 비가린 따라서 사람 바꾸는 게 편해요. 해던 사람하고 그냥 계속 해는 게 편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 저보다 다 똑똑하시잖아.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유통까지 연계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고병원 회장님 계시지만 경기도예요. 학교는 중학교 같은 학교 나왔어. 입장. 경기도하고 충청도하고 경계예요. 우리 고병원 회장님이. 근데 입장 중학교 나오셨어. 선후배야. 근데 경기도하고 충청도로 나눠졌을 뿐이지 거리상으로는 한 10분밖에 안 걸려. 그러니까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예전에는 제가 기농에서 처음에 옆집 아저씨한테
아무것도 모르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 정말 서운하더라고.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지금은 그 아저씨만 보면 고맙습니다 그러고 인사해요. 왜? 그 아저씨가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명인도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 모르니까 배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찾아간 게 올해 계산해서 유기농 엑스포 또 하죠. 세계 유기농 협회 회장을 지내신 손상목 교수님.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손상목 교수가 처음 우리 계산의 유기농 엑스포 유치한 겁니다. 그 교수님 제가 찾아갔어요.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배웠어, 그분한테. 그래서 처음에 유기농 엑스포 할 때 TF팀으로도 참석을 했어요. 옆집 아저씨가 관행농사 짓는 거, 야, 이거는 미병나무 이약 주고 이거 먹을 때 이렇게 잘 가르쳐 줬어 봐요. 저도 그냥 관행농사 했을 거예요. 또, 우리 와이프가 그때 임신을 안 했으면 관행농사 했겠지. 역발상도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내가 캠벨을 하기 쉽다고 해서 캠벨을 한 만큼 남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삼통이에요, 삼통. 아까 말씀드린 삼통. 친환경 유기농을 하시려면 이거 먼저 해결해. 햇빛 잘 들어야 돼. 통풍 잘 돼야 돼. 토양 잘 통해야 돼. 공기 잘 통해야 되고 물이 잘 통해야 돼.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포기하십시오. 이 삼통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점점 온난화도 되고 이상기후도 생기고 또 저희 지역만 해도 수도권에서 가깝다 보니까 천안에도 공단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참 날씨가 좋은데 거의 먼저 한번 천안에 오셨던 날도 뿜했어요. 하늘이 연무연다. 거기다가 여기서 가까운 평택항 옆에 당진에서 화력발전소가 있어요. 직선거리로 상당히 가깝습니다. 이 연무현상 때문에 해가 늘 부족해. 또 어떤 때는 해가 오늘 같은 날은 너무 따가워갖고 시설 내 온도가 너무 올라가갖고 이파리가 타고 고온장애를 입고 빛에 대한 피해를 많이 보죠. 그래서 이거를 최근 들어서는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직광 필름을 상광 필름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너무 잘 따요, 요새. 그 착색이 잘 안 되는 고봉이 꼬투리까지 다 땄어, 100% 작년에. 상광 필름으로 바꾸고. 상광 필름이 뭐예요? 직조 필름이라고 그러죠?
빛을 산란시켜주는 것을 산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건물이 진지가 오래돼서 이렇게 등이 바로 비치는데, 요즘 건물 새로 진데 빛 등 보이는 거 봤어요? 등 안 보입니다.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근데 안에는 환해요. 그러니까 직광은 뭐예요? 직선으로만 비춰요. 해가 받치는 데만 광합성을 합니다. 근데 산광은 달라요. 산광은 빛을 산란시켜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흐트러진다는 얘기죠. 산광. 그러니까 옆에서도 광합성을 할 수 있고 위에 짱 이렇게 입이 겹치면 위에 거는 잘하고 밑에 거는 못하는데 밑에 것도 기존 직광 필름보다는 훨씬 광합성량이 겹쳐진 상황에서 높다 이거죠. 그래서 산광 필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 빛은 산광 필름으로 대체를 하고 통풍은 요즘에 많잖아요. 순환팬이라든가 환풍시설이 뭐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네, 그런 걸 이용해서 산광필름을 치우고 또 통풍장치를 뭐 지중냉온풍장치라든가 또는 순환팬이라든가 유동팬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공기의 흐름을 좋게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순환팬도 위에 다루신 분, 더 위에 다루신 분, 밑에 다루신 분, 뭐 천장에 다루신 분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순환팬은 덕 밑에다 다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덕 밑에 달고 방향이 바람 나가는 방향이 농가들 대부분 가보면 이파리를 때리고 있어요. 우위를 때리고 있어요. 어디를 때려야 될까요? 예, 땅을 때려야 돼요. 왜? 농민들이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가요. 이 그렇다고 땅으로 바로 때리라는 게 아닙니다. 멀리 보고 한 10도 정도 각도로다가 해서 멀리 땅을 보고 때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공기 순환도 되고 뭐가 돼요? 탄소. 입에서는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호흡을 할 때, 광합성을 할 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탄소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탄소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땅에 깔아앉아요. 그러니까 팬으로다가 이 탄소를 흐트러주면, 붕괴를 시키면 뜨거운 공기는 위로, 찬 공기는 아래로. 그러면 붕괴된 이산화탄소가 낮에 온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어디 올라가요? 입이. 그래서 입에서 광합성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광합성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빛의 세기, 그 다음이 온도, 그 다음이 뭐예요? 이 탄소예요. 공기. 그 다음이 물. 양분은 꼴찌입니다. 근데 모든 농가들이 어디에 제일 의존을 해? 이 양분에 의존을 하려고 해. 농사를. 아닙니다. 광합성의 공식은 H2O예요. H2O, 물. H2O 플러스 CO2예요. 이게 광합성 공식입니다. CO2가 뭐예요? 탄소. 즉, 농사는 수소, 산소. 어떻게 배열을 하느냐? 수소하고 산소를 가지고. 왜? 산소는 뿌리에서
산수호흡을 한다고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이 물이에요. 수소, 산수, 물. 이 배합을.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저는 농장에다가 뭘 설치를 했냐면, 탱크에다가 산소를, 물은 H2O예요. 근데 이 물을, 산소를 더 넣어주는 거예요. 물 분자에다 끼워넣는 거지. 그래서 H2O가 아니고 H2O3를 만드는 거예요. 산소를 3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고 수소가 둘일 때 산소가 하나가 아니고 산소를 세 개를 만드는 그런 장치를 탱크에다가 최근 들어서 설치를 했어요. 했더니 세력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뿌리에 물 속에 녹아있는 용존 산소량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뿌리에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진 제 땅이 그렇게 쪼다우기에요. 뻘땅이야. 수직 배수가 안 돼. 공급이 안 돼. 물도 안 들어가.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탱크에다가 그 산소 공급기를 투여를 해서 물에다가 용존 산소량을 높여서 투여를 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실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중에 나온 건 없어요. 저희 집에서 그거를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 우리 고병훈 회장님 집에도 탱크에 그것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방식이 달라요. 저희 집에 설치한 거하고 고병훈 회장님 집에 설치한 거하고 하나는 전기분해로다가 산소양을 높이는 방법이고 저희 거는 물리성하고 산소를 가지고 직접 높이는 방식하고 두 가지로 다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포도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잘 되면 유기쪽이든 일반 관행농사든 포도농업에 좀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포도에 의해서 2년째 작년 올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통 땅이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유기농은 토양에 통기성이 없으면 실패해요. 왜? 말 그대로 토양에 유기물이 많고 미생물이 많지 않으면 유기농은 포기해야 돼. 근데 유기농으로 한다고 하면서 청정재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무농약을 한다고 하면서 청정재배로다가 멀칭해갖고 하는 사람. 포기해야 돼. 풀이 없는 땅은 죽는 땅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등수평 집권 시절에 중국에서 참새가 나락을 뜯어먹으니까 농민들이 저 새 좀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새란 새를 다 잡아주겠어요. 그럼 벼 잘 먹었겠네요. 한 톨도 못 먹었습니다. 왜? 메뚜기 천적인 새를 다 잡아주겠으니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해서 벼 줄기까지 다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풀이 싫다고 풀이 밉다고 풀을 다 없앤다? 땅을 죽이는 겁니다. 풀이 없다는 건 땅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풀이 많은 밭일수록 풀이 잘 나는 밭일수록 풀이 잘 크는 밭일수록 유기물 함량은 높고 토양의 공급은 좋습니다. 왜?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저는 피를 키운다고. 얼마나 쪼다 땅이고 농사가 안 되면 그 풀도 깎을 때 기계로 안 깎았어요. 밟아서 딱딱해진다고. 사람 사서 깎았습니다. 낫으로. 지금은요?
물 풀면 없어져요. 거기 물 10분만 풀면 고여요. 아니 포도나무 심으려고 우리 고병훈 회장님이 그거 그 하우스 질 때부터 같이 일을 했어. 기둥을 박는 게 아니고 손으로 갖다 꽂았어요. 포도나무 심으려고 땅 파놓으면 거기에 물고요. 그 땅에다가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요? 물 풀면 물 언제 퍼지? 그래, 없어져. 뭘로 했느냐면 저는 피로 했습니다. 피. 피는 정말 좋은 거예요. 수륙 양육이에요. 호밀보다 훨씬 좋습니다. 뿌리 굵죠. 호밀 뿌리보다 훨씬 굵습니다. 훨씬 깊이 들어가요. 물에 이라고 그랬잖아요. 호밀은 심으면 죽어. 근데 심어놓으면 무지 잘 커. 거기다 호밀 때는 건물이 없어요. 유기물이 많이 남질 않아. 말르면 머리카락 같아져. 근데 피는 말러도 집단 아시잖아요. 집단보다 더 굵은 게 피예요. 유기물이 많이 남아. 거기다 피에는 규산이라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규산이 포도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는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조직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입을 작게 만듭니다. 햇빛에 강해집니다. 충에 강해집니다. 규산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피를 엄청 사랑해요. 그래서 피를 심어서 계량을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김천 상주 쪽 요새 포도 기업으로 하러 다니거든요. 이 사람들 노인네가 그래. 야 이놈아 피 한번 번지면 못 잡어. 맞아요. 원하는 것도 그겁니다. 반대로 제가 늘 역발상을 좋아하거든요. 못 잡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토양의 공급을 계속해서 뭐가? 피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물기를, 공기 통로를. 그러면 뿌리는, 포도뿌리는 호흡을 그만큼 잘할 수 있다. 그리고 포도는 뿌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물어봤습니다. 땅에 붙어 있을까요? 떨어져 있을까요? 네? 사장님. 포도 뿌리가 땅에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40%는 떨어져 있고 60%는 붙어 있습니다. 60%는 뭐예요? 굵은 뿌리, 지지. 나무를 지지하고 유지하는 굵은 뿌리. 40%는 잔뿌리. 잔뿌리는 절대 땅에 붙으면 호흡도 못하고 미량요소도 흡수를 못하고 여러 가지 원소, 미네랄을 흡수를 못합니다.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농민들이 그걸 몰라요. 다 땅에 붙어 있는 줄 알아. 아닙니다. 40%는 떨어져 있고 60%는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의 공급률이 포도밭은 얼마 이상이 돼야 돼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죠. 45% 이상이 무조건 포도밭은 공급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뿌리에서도 산소 호흡을 하고 입에서 탄소 동화작용으로 해가지고 양분이 밑으로 뿌리로 전이가 돼서 뿌리에서 다시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서 이 아미노산이 줄기로도 가고 포도로도 가고 저장도 하고 근데 뿌리에서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이게 중단이 되는 겁니다.
위에서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해도 밑으로 전이가 안 되면 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상보고 하면 보고 농사를 지면 나무 줄기만 크고 이파리만 크고 열매는 부실함. 제가 요새 교육 다니는데 하루에 보통 10시간 하는 데도 있고 5시간 하는 데도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갑니다. 지상군은 요즘에 다 저보다 더 바빠요. 다 바빠요. 다 알아. 인터넷이 발달돼갖고 교육 수준이 다 똑같아요. 근데 지하부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하고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관심도 없고.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천지인이라고 했잖아요. 거의 절반을 밑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못 바꿔도 땅은 여러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개선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토양을 계량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화학적 개선 방법하고 물리적 개선 방법이 있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물리적 개선 방법. 그럼 뭐 해야 돼요? 초생재배하고 물기를 내주고 그 다음에 뭐 집이라든가 이런 유기물을 많이 투여를 해서 미생물이 많이 존재하게 만들어줘야지. 내 토착 미생물을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내 토착 미생물이 현찮으면 외부에서 좋은 미생물을 갖다가 더 많이 집어넣어서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해서 관리를 하시면 토양이 개선이 될 걸로 하고 제 1강은